2019 케이블 TV 방송 대상이 18일 열렸습니다. 주로 유료 방송 업계의 잔치였던 지난 행사와 달리 올해는 지역의 기관과 단체들도 다수 시상식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동안 현대 HCN 서초방송과 손을 잡고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던 서초구청과 여성장학클럽 홀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전합니다. 케이블 TV 방송대상 무대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여하는 우수지자체상은 서초구에 돌아갔습니다. 현대 HCN 서초방송과 9일간의 열정 서리풀 페스티벌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축제를 주민에게 전한 서초구. 도봉구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제치고 첫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희 서초구청과 함께 서리풀 페스티벌 달맞이 축제 공동 기획해서 생방송을 할 때는 서초구민이 열광하고 또 우리 서초구민이 한마음이 됩니다. 지역 파트너스상은 12년째 현대 HCN과 감동의 이야기를 전한 홀 씨가 거머쥐었습니다. 주부 42명으로 시작해 현재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고 있는 여성 장학클럽 홀 씨. 학생 172명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며 나눔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HCN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 홀씨 홀씨 나눔 북 카페 책가방으로 다시 이제 헌책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많이 도와주세요.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케이블 TV 방송 대상 유료 방송 업계의 잔치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5개 시상 중 절반을 넘는 24개 부문에서 지역 채널과 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수상 범위를 넓혀서 케이블 TV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특별히 지역성이 강화되도록 넓히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시상을 기점으로 해서 케이블 TV가 더 시청자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월간 HCN 매거진과 웹페이지 인사이드 서초가 핫 옴니 채널상을 수상하면서 지역 콘텐츠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